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또 과립으로도 효과가 빠른 오령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름에는 과일, 음료, 맥주 한 잔, 수분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대사되지 않고 몸에 쌓였을 때 일어나는 증상, 대표적으로 구토, 설사, 붓는 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처방입니다. 오령산은 과립으로도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에 관련된 걸 드셨을 때 구토, 설사증이 자주 일어나신 분들이라면 오령산으로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수입 즉토, 물을 마시기만 해도 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오령산입니다. 구토설사의 효과가 아주 빠르고요. 과립으로도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약으로 비교하면 설사하면 지사제, 구토를 하면 약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구토와 설사가 심해지면 수액을 놓거나 혹은 이온 음료를 통해서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럴 때는 한 방에서 오령산을 통해서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령산증의 원인은 몸에 약간 열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쌓여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증상, 대표적으로는 구토, 설사, 울렁거림, 조금 심해지면 부종까지, 이럴 때 오령산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차가운 음료, 아이스 커피, 맥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산의 주 목적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분은 어느 조직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몸 전체적으로 수분이 쌓여 있으면 몸이 붓거나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소화기에 수분이 정체되면 울렁거린다, 미식거린다 이런 표현하시고 또 구토 일어날 수 있고요. 장에 수분이 정체되면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초, 하지에 수분이 정체되면 관절염처럼 붓거나 관절 부위가 붓거나 하실 수 있고요. 두면부에 수분이 정체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일어나거나 이때 어지러움은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의 그런 어지러움을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령산은 수분이 쌓였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배설 장애가 동반됩니다. 배설 장애라고 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소변이 또 너무 자주 나오는 그런 배설 장애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허약하고 체온이 낮으신 분에게는 오령산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령산에는 다섯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택사, 적복령, 백출, 절영, 육계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약재들이 이뇨 거습제라고 해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수분을 없애주는 그런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령산은 어린아이나 어른 모두 드실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령산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또 몸이 너무 차서 잘 붓는 분들에게는 오령산은 맞지 않습니다. 오령산은 평소 체온이 좀 되고 체력이 되시는 분이 갑자기 몸에 수분이 쌓여서 생기는 증상이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서 일어나는 부종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오령산은 다른 처방들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이상의 여러 다른 처방들과 혼합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름에 뭔가를 드셨는데 장염, 흔히 여름 장염 잘 걸리잖아요. 이럴 때는 소화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설사 위주로 주로 하실 때 오령산과 흔하게 보는 평이산 같이 하셔서 드시기도 하고요. 혹은 또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나 바닷바람 때문에 조금 차가운 바람을 많이 맞았는데 거기에 설사가 유발될 때는 오령산에 여름 감기에 드시는 곽향정기산을 합해서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몸에 열이 조금 있고 또 수분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설사하고 붓고 열이 났을 때는 소화기가 허약하신 분의 감기약인 소시오탄과
오령산을 합해서 또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처방,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여러 가지 처방들과 혼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령산의 응용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령산을 복용하실 때는 주변에 가까운 한약국이나 약국, 한의원에 가셔서 본인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본인에게 맞는 처방으로 잘 준비해 주실 거고, 이런 것들이 한약에 개인 맞춤형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하게는 여름밤에 더워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뒷날 설사하고 구토하고 울렁거림이 있으시면 오령산 기억하셔도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령산은 더운 계절에 많이 찾게 되는 음료, 맥주 등으로 몸에 수분이 쌓이고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구토, 설사, 울렁거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좋은 처방입니다. 평소에 구토, 설사가 잦으신 분들이라면 오령산의 다른 소화제 같이 드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오령산은 2개월, 3개월 장복하실 만한 보약 개념의 약은 아닙니다. 오령산을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나의 평소 구토가 잦고 울렁거림이 잦은 체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상을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치료제 개념의 약이기 때문에 너무 장복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딱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6개월 할수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꿈꾸는 한약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6개월 계획 잘 세우셔서 보람찬 한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